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 사실은 제가 그 인쇄를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가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글,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을 다 깔다가 보니까 이그 프린터에 관련된 걸 아직 설치를 못해가지고 사진을 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시카르라도 그래서 올려드려야지 그랬는데 바빴어요. 지금 한 2주 정도 그 미국에 있는 친구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패션쇼를 그쪽에서 못 한다고 그래서 봉제를 저한테 맡겼어요. 5개를. 그거 꾸며주느라고 바빠서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뺐는데 잉크가 확실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이거는 지금 블라우스인데요. 한그 7부 정도 되는 블라우스 같은데 제가 긴팔 한 8부 정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소매는 조금 바꿀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밑으로 그냥 그한 7부 정도 소매로 해서 그냥 뺐고요. 제가 여기 소매를 8부 정도로 해서 여기 밑에는 커프스 안 하고 바이어스 치고 셔링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이 디자인에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 디자인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지금 칼라 부분은 여기가 그 스텐 칼라예요. 스텐 칼라인데 앞쪽에 칼라 부분을 이렇게 훅 쳤어요. 쳐서 동그랗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여기 요만큼이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 칼라고 떨어져 있어서 덧단 있는 부분이 칼라 닿는 그 부분이 쭉 이렇게 여기 부분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소매는 나그랑 소매인데요. 제가 그 그냥 새딘 소매로 해서 어깨를 좀 내려가지고 가봉을 한번 했는데 새딘 소매로 하려고 했는데 그닥 이 실루엣에는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그랑 소매를 다시 패턴을 떠서 가봉을 해보니까 그 앞쪽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여기대로 그냥 소매 길이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닥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 지금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60대 되시는 분들이 한1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연령대에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제가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그 학교 애들하고도 그 수업한 지가 지금 아직도 그제 학원에 학생들이 있거든요. 주부님들은 사실 없어요, 저는. 그리고 학생들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홍보도 하지 않고 학교를, 그 학원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 디자인이 제가 그리고 성격이 좀, 오래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독특하게 좀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옷 입는 거는 30대 후반 정도? 40대 초반? 이 정도 많으면. 그 정도의 디자인을 좋아해요. 제가 입는 거를. 그래서, 그런 옷들도 가끔가다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30대, 20대 후반, 이렇게 아기가 어린 어머님들은 잘안 보시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근데 이제 아기들 옷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트를 조금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옷하고 40대, 50대, 60대 여성분들 옷하고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파트도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 준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튜브에. 그래서 분석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은 40대부터 60대까지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려드릴 디자인도 40대에서 60대까지 다 입을 수 있는 디자인. 그다음에 30대 분들은 오히려 그냥 홈웨어 있잖아요. 디자인 하나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보통 30대 주부들이 보면 아기가 있어서 옷을 정장을 입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외출복 한두 개 정도는 마련은 해놓겠지만 집에서 자주 입는 옷을 입는데 그 정도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보면 아기가 있어서 작업을 많이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학원에도 이제 그 여기로 오기 전에
저쪽 길가에 있을 때는 주부님들도 계셨어요. 주부님들 반, 학생 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보면 애기 옷에 관심 있지 본인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나눠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 디자인은 지금 컬러는 스탠딩 컬러인데 훅 파고 여기 앞에가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나그랑 소매이면서 여기가 플레어 부분이 살짝 진 플레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옷 자체는 굉장히 나그랑 소매라서 옷이 좀 커요, 품이. 그래서 나그랑 소매는 품도 커지지만 진동 깊이도 밑으로 4에서 5cm, 많으면 6cm 정도 밑으로 내려서 패턴이 떠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옷 자체는 되게 넉넉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나그랑 소매에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그랑 소매 그 자체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초록색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 수원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단 자체에 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여기에다 적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게 없어서 제가 원단을 면과 거즈 이렇게 혼합이 된 원단을 쓸 거고요. 약간은 무늬가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색이면서 이렇게 배색을 자수 같은 걸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그 원단을 무늬가 있는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무늬도 괜찮고요. 그런 원단을 쓰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수천을 올리거나 안 그러면 저처럼 무늬가 있는 원단을 쓰시거나 그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상의 실루엣은 플레어분이 약간 지는 듯한 그런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하실 때 보면 어떤 옷을 똑같이 할 거다 그러면 디자인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얘도 보면 앞에가 목이 조금 파졌는데 많이 파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연령대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그목 파인 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주름이 있죠, 그죠? 그거 보이는 게 싫어서 많이 파이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얇은 옷이고 지금 얘는 7부 정도의 옷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안팔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옆목을 저는 1.5cm를 팠고요. 여기는 제가 1cm를 팠는데 1.5cm 정도 파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1cm 파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1cm를 일단 팔게요. 그래서 여기 목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목이 내가 만약에 목 너비가 많이 나오거나 목이 좀 짧다 그럼 밑으로 조금 더 파셔도 되시고요. 오히려 옆목은 안 파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옷 자체가 목이 조금 파인 옷이에요. 옆목도 앞목도. 앞목은 옆목에 비해서 많이 파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으로 해서 보시면요, 여기는 플레어분이 별로 없고요, 여기가 플레어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패턴 변형하실 때이 밑에 쪽을 허리 부분, 진동 깊이 있는 부분에서 플레어분을 조금 더 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위에서부터 그냥 다 잘라서 줬거든요. 근데 커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봉한 그 사진에서 지금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밑으로 여기가 플레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레어를 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옷에서 이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은 패턴상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패턴상에서 아, 저기에다가 패턴을 잘라서 벌렸구나, 그래서 저기에 플레어분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얼른 캐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옷으로 똑같이 그걸 만드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은 표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보면 여기는 플레어분이 별로 없는데
아주 안 벌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쭉 잘라서 여기 플레어분을 조금 줬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플레어분이 많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기는 따로 한 번에 그 변형을 조금 주셔야 돼요. 나중에 플레어분 하실 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잘라서 앞중심도 뒤중심, 그 다음에 옆선,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잘라서 플레어분을 줄 거지만 요 지금 여기만 줄수 있는 부분을 한번더 잘라서 제가 플레어를 전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매는 8부 소매로 해서 여기 셔링분을 좀줄 건데요. 소매 부분 주의해야 될거 하나는 원단의 특성에 따라서 저는 지금 면과 거지의 반 정도의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셔링분을 조금 많이 주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빳빳한 면으로 사용을 할 거다. 특히 마 같은 건좀 빳빳하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라든지 거지라든지 그런 느낌이 마에 이렇게 들어가서 재직이 됐다고 그러면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마가 많이 섞인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되시면 뻣뻣해서 여기가 부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셔링을 많이 넣으면. 그래서 셔링 분 주실 때, 소매 셔링 분 주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길이는 엉덩이 이렇게 살짝 덮는 여러분들이 옷을 벗고 이렇게 목욕하실 때, 목욕하실 때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나오는 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길이. 아, 너무 이상하네요. 여기까지의 길이까지 하시면 아주 예쁜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이그 셔링분을 제가 조금 오버해서 조금 더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셔링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덜 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덜 벌리고 더 벌리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더 벌리고 덜 벌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인 밑에다가 제가 메일 주소를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올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유튜브라서 제 개인적인 시장을 너무 오픈하는 게 조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드리는데 혹시 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진짜나 적어도 하고 싶은데 정말 패턴 전개 안 나와. 그럴 때는 그 밑에다가 제가 그 메일 주소 달아달라고 하시거나 저한테 전화번호는 제가 가끔가다 드리잖아요. 전화를 하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없을 때도 가끔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070으로 전화하시면 문자가 와요. 070도 사실은. 문자가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070이나 080 이런 거안 쓰시는 분들은. 070도 문자가 오는데 그걸로 그 문자는 전화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떠요, 발신번호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거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따로 그 주소, 메일 주소 궁금하시면 그 네이버나 다음 카페 들어오셔도 괜찮으시고요. 거기에다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자들이 좀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자료도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의류학과는 실무가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실무 수업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의복 구성 학교에서 그 수업 진행하는 거를 기초 봉제 손바느질 이런 거 하는 거를 똑같이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올려드리려고 지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었나 봐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여기가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판이에요. 자, 여기 제가 4cm를 임의로 띄우겠습니다. 3cm 정도만 띄우셔도 되고요. 자, 여기. 이거는 제가 원형 뜨는 것부터 해서 거기서 변형을 할게요. 자, 저는 가슴 둘레가 그 바디가 86이에요. 그래서 옷을 크게 하니까 사진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크게 하니까 저기에 안 맞아서 비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입는데, 저는 90이에요. 가슴 둘레가. 그래서 큰 옷은 이렇게 큰 옷은 입는데 아직 그저 옷을 제가 소화하기가 소화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옷 만든 거는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싸게 원단하고 플러스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에다 맞춰서 해야 돼서 가슴 둘레 86으로 진행을 할게요. 항상. 자, 그래서 86을 자, 4분의 가슴 둘레 여기는 자, 21.5구요. 자, 점두개 찍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얘는 등 길이는 필요 없어서 그리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 길이는 제가 63cm 할게요. 자, 63cm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뒤품은 6분의 가슴 둘레 자, 더하기 4cm 이렇게 하면 저는 18.3cm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거 하나는 그 진동 깊이를 제가 수정을 할 거예요. 이그 나그랑 소매라서. 그래서 진동 깊이 가슴 둘레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진동 깊이를 무조건 내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딘 소매 같은 경우 피트성이 있는 상의인 경우에는 4, 6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4를 해서 놓으시면 팔 둘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의 원형 그리는 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는데, 그래서 6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4cm 하면 뒤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동 깊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상의 원형 동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4cm 할 건데요. 지금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둘레가 작아서 그냥 쓰셔도 되는데요. 그 가슴 둘레가 90, 94, 96, 그 이상이신 분들은 뒤품은 사실은 조금 크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였을 때에는 몸을 앞으로 움직일 때가 많고 뒤로 움직일 때는 사실은 기지개를 펴거나 그럴 때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했을 때 등이 우리는 피부가 늘어난다고 표현을 해요. 이완과 수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완이 됐을 때에는 피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분이 좀 있으면 옷이 편한 거죠, 뒤품에. 그래서 뒤품은 6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4cm 해도 괜찮은데요. 가슴 둘레가 많이 나오시는 분은 그냥 쓰시면 뒤품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0.7에서 8, 요 정도 많으면 1cm까지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줄이지 말고 원형을 가공을 해보시고 진짜 크구나 그러실 때 줄이셔야 돼요. 그냥 무작위로 줄이시면 안 되고 꼭 원형은 가공을 꼭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8.3cm. 자, 18.3. 요거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4분의 가슴 둘레. 자, 더하기 제가 3cm를 했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4분의 가슴 둘레는 21.5. 자, 더하기 3cm. 자, 밑에도 같이 보세요. 자, 여기 나오시죠? 21.5 더하기 3cm.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이걸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의 원형을
상의 길 원형을 똑같은 방법으로 뜬 거예요. 단지 얘만 기른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변형을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는 이쪽 위에는 변형이라기보다 같이 합쳐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12분의 팀목 너비. 자, 용어 자꾸 익혀보세요. 4분의 12분의 가슴둘레. 팀목 너비는 혹은 20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2.7cm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저는 계산하면 7.2cm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7.2.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시고요. 자, 여기 2.5cm. 자, 이거는 지금 원형이에요. 자, 여기에서 위로 2.5cm 올리시고, 자, 그리고 이거 패턴 그릴 때 여기 18cm 그려야 되거든요. 이 18cm 그리라 그러면 18cm를 이렇게 딱 맞게 그리는 우리 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쭉 그려놓고 18cm 표시하시면 훨씬 더 빨라요, 작업이. 자, 그래서 18 밑으로 수직으로 직각으로 내리셔서 6cm. 자, 이거 원형에 있는 공식입니다. 무조건, 네, 문화식 원형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팀목을, 자, 옆목은 1.5cm를 제가 팠고요. 팀목은 너무 안 파고 0.5만 제가 팠어요. 자, 밑으로 0.5, 이쪽으로 1.5cm. 자, 패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보더라도 이렇게 자루 이렇게 저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도 아몇 센치쯤 되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오래 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초보이신 분들은 이게 눈으로 보고 몇 센치인지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그럼 또 재봐야 되잖아요. 번거롭죠. 그래서 계산한 거는 바로바로 써놓으세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거 하나, 패턴 안에다 써놓으세요. 왜? 패턴이 잘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턴 안쪽에다가 사이즈 잰 거를 항상 써놓으세요. 자, 이거 이렇게 여기 직각 찾으시고 여기서부터 연결해 놓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여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지금은 변형이라서. 그 다음에, 자, 어깨는 여기는 지금 이 선은 나그랑 소매는 조금 크게 제가 진행을 하는 거라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 지금 여기 곡선 그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곡선 그리는 거는 나그랑 소매를 그리기 위한 안내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만큼 얼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실루엣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옷 자체는 이 진동 깊이선 그 위쪽으로는 옷이 별로 커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제가 뒤품을 1cm만 낼게요. 자, 1cm 이쪽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동된 선에서 1.5cm를 나오세요. 자, 1.5cm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진동 깊이는, 자, 제가 4cm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 선이랑 요거랑 S모드로 큰 쪽으로 방향은 이렇게 연결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얘 여기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데를 찾으셔서 이렇게 연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자, 밑에는 여기는 3cm를 내세요. 그래서 얘랑 연결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그 다음에 0.5cm 올리세요. 이거는 왜 올리냐면 이그 옆선이 플레어분으로 이렇게 내질 때에는 여기를 보통 0.5에서 1.5cm까지 올려요. 사이즈가 많아질 때는 플레어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을 더 올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곡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곡자에 1cm 만나는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반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1cm 만나는데 여기랑 찾아서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요거를 여기를 이렇게 선을 하나 잘라서 여기를 벌릴 거거든요. 그 선을 지금 결정을 할게요. 자, 포인트는 여기 연목점. 자, 이렇게 해서 연목점, 네크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가위를 잘라서, 자, 여기는 제가 5cm, 자, 여기 나중에 제가 3cm를 더 냈거든요. 여기는 3cm. 이렇게 해서 제가 2차 변형할 때 이걸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만 내는 거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제 나그랑 소매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바느질은 굉장히 쉽거든요. 자, 여기서 자, 이 어깨 선을 쭉 연결하세요. 연결하시고, 자, 소매 길이는 지금 여기가 뒤품이 1cm 나왔거든요. 이게 내진 거예요. 어깨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래는 1cm 들어간 게 여기가 어깨 너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매 길이를 재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제가 60, 58cm 보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선의 직각으로 얘를 밑으로 내리시고, 자, 여기는 이거는 이제 소매통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놓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대로. 자, 여기를 25, 24에서 보통 이제 가슴둘레 86이면 24 보거든요. 24에서 26, 그다음에 30인데 30은 보통 28, 30은 가슴둘레가 98, 96, 100이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를 제가 자, 12.5cm를 볼게요. 아, 얘가 뒷판이니까 13.5cm 볼게요. 13.5cm 표시하시고, 자, 이거를 얘랑 연결하세요. 자, 다 보이시죠? 여기랑 얘랑 연결하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보통 지금 제가 얘를 입으면 여기까지 와요, 길이가. 여기에서 지금 요만큼 정도 제가 올라갈 건데요. 지금 이 길이가 보면 한 13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3cm를 올릴게요. 자, 13cm 올려서 여기도 직각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2차 변형이 소매가 들어가야 돼서 셔링분이 있어서 2차 변형을 진행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요거까지 하고 나갈게요. 자, 0.5cm 밑으로 내리고 이쪽으로 나와서 복자를 여기, 자, 끝은 여기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소매를, 안선을 연결해 놓으면, 앞뒤판 안선을 연결해 놓으면, 여기가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리미로 연결할 때, 소매 밑단 꺾을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고무줄 넣을 거기는 하지만, 각진 곳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0.5를 하기는 했지만 2차 변형 패턴 컨트롤이 들어갈 때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앞뒤판 소매가 골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뒤판 소매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여기 보세요. 조금 헷갈리실 텐데. 자, 여기에서 3cm를 이 곡선을 따라서 3cm를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를 놓으시는데 여기랑 이 선이 만나도록 자를 넣으세요. 자, 포인트는 여기고 이 선이 닿도록 이렇게 해서 자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선을. 되셨죠?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자, 여기 이그 진동선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만나는 끝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건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는데요. 이 위쪽으로만 안 가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처음에 만나는 선이나 나중에 만나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만나는 선이 이렇게 겹치는 거는 요 위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선을 쓸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나그랑스멜 여기를 곡을 그릴 건데요. 여기 곡을 그릴 때이 선하고 이 선하고 겹치지 않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라인을 찾으려면. 그럴 때는 따로따로 가야죠. 그리고 길이만 맞추려고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진행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위로 가서 자, 여기 10cm를 내려오세요. 유선에서 10cm 내려오시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1.5cm를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자, 여기는 S모드, 여기는 국자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cm 만나는 데를 찾으셔서 1cm 만나는 데를 안 찾으시면 이거 두 번, 세번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형에 스커트나 바지, 스커트 원형 보세요. 바지 원형은 제가 스커트하고 겹치는 분이 많아서 조금 그 설명을 조금 덜 드렸거든요. 그쪽에서 좀 보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렇게 드렸으니까 스커트 원형 보시면 자 쓰는 방법을 자세히 써 올려드렸어요. 거기에서 설명을 제일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데가 자 쓰는 거는 스커트 그 패턴 뜰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요. 자, 얘 돌려서 자, 여기 만나는 여기서 처음 만나는 두 선이 처음 만나는 선까지 얘를 이렇게 놓고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 선은 1에서 여기는 1에서 1.5cm 정도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1.5를 곡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면 1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몸판 선이 그려진 거거든요. 요렇게가 지금 몸판 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가 뒷판 몸판 선이고요. 지금 소매 선이 그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그린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매 선하고 몸판 선하고 같이 쓰는 거고요. 소매 선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자, 이거를 제가 그리면 굳이 그리도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서 23cm. 이거는 센치는 정해진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패턴의 사이즈마다 다 틀리는 사이즈라서. 자, 요 정도면 23cm인데요. 자, 요거를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는데, 아,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요선에 닿으면 조시거든요. 요선. 요선에 닿게. 그러면 얘를 포인트로 해서 얘를 직각 요선 닿게 이렇게 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셨죠? 요선을 포인트로 해서 여기 만나는 선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책에 있는 그 방법이고요. 제가 그린 방법은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렇게 책에 있는 거 이렇게 그 그려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린 건데요. 자, 얘는 여기 그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여기 나올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만나는 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선을 찾는 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하고 여기에서 쉽게 찾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포인트는 얘예요. 자, 얘고
이거의 직각, 이의 포인트 만나는 데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거의 직각, 이 포인트. 자,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사실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게요.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쪽에 복사를 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요 선을 이쪽에다 복사를 하면 돼요. 요 선을 접어서. 이 선을 접어서. 요 선을 접어서. 그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사이즈를 재보세요. 자, 1.2cm. 여기거든요. 자,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그리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얘랑 얘랑 이 선을 여기에서 그 박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하고 소매선하고 만나는 게 같아야 되겠죠. 이 길이가 만나서 박히니까. 그래서 딱 맞게 그려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거랑 요거랑 길이는 이렇게 그리면 딱 맞아요. 이거 안 맞으면 여기서 수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해서 여기가 또 컴퍼스가 있어야 돼요. 얘가. 저는 종이로 컴퍼스 만들어서 쓰는데요. 이걸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골치 아파서 안 돼서 제가 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얘가 소매 끝이거든요. 요거를 여기랑 여기 보이시나요? 요 소매 끝이랑 다시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다시 그리시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는 다시 그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고 소매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네요. 요 소매 길이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요거 4cm만 더 낼게요. 5cm. 이거는 다시 수정할 거라서 그때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이거를 나그랑 소매를 타이트하게 옷을 입을 때는 진동 깊이를 많이 안 내려요. 그냥 원래 4분의 가슴둘레 진동 깊이를 그냥 쓰기도 하고, 여기는 100% 곡자로 써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입을 때는, 이거는 지금 타이트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하지만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뒷판은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그릴 때만 조금 신경 써서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판 진행할게요. 자, 앞판은 뒷판을 그대로 복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쪽에다 그릴 거라서 복사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면 조금 빨라요. 전에는 제가 복사를 해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쉬운 방법, 이론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거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달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노하우, 그 다음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전달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 건데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시는데 저는 다 보이거든요. 자, 여기 밑단. 그다음에 자, 여기는 다이렉트로 4cm 진동 깊이 내려온 선을 제가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위쪽에 처음에 기본 선 4cm 내려온 선. 자, 이거는 뒤품을 그냥 써요. 앞품을. 자, 이거를 그냥 안 쓰면 소매 길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뒤품하고 앞품하고 품선은 그대로 쓰시고요. 이게 지금 뒤품 앞품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똑같이 써도 안 되는 게, 그 문제가 안 되는 게 나그랑 소매라서, 그죠? 새딘 소매가 아니고 이 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쓰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뒷목 너비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여기 가겠습니다. 18cm 똑같이 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6cm 밑으로 내리시고, 자, 얘랑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요거 좀 먼저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옆선 똑같이 그리세요. 자, 0.5cm 여기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옆선 제가 그렸어요. 화면에 안 나왔네요. 0.5cm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앞 중심 쪽이거든요. 여기가 앞 중심이에요. 얘가 센터, 프론트 라인. 자, 1.5cm 밑으로 내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할게요. 여기는 직각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려서 자, 여기 목 진행할게요. 자, 1.5cm 옆목 파시고요. 자, 앞목은 자, 7.2cm 뒷목 너비 하나 보시고요. 자, 1cm만 제가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S모드 큰 쪽으로 여기 직각 유지하시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어깨는 지금 뒤 어깨를 여기를 재시던지 여기를 재시던지 상관없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14.2cm. 자, 여기에서 14.2cm면 저는 여기고요. 그래서 이거 S모드로 이렇게 뒷판하고 똑같이 세 군데 만나는 데 찾으셔서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앞은 자, 3.5cm만 하시고요. 자, 이것도 여기랑 얘랑 만나는 데를 이렇게 해서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 밑으로 쭉 내리시고, 소매 길이, 자, 여기서부터 58cm에서 제가 아까 4cm 내린 거 빼면 9cm 올라왔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얘를 내린 다음에 하셔야 되셔서 자, 여기는 앞판은 12.5cm.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9cm를 깎을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할수 없는 게왜 그러냐면 이 9cm 깎는 이 여기가 너비가 몇 센치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 소매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리셔야지 맞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훅 그냥 깎아서 다이렉트로 하시는 거는 이거는 패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바지 같은 경우도, 바지 짧은 거 이렇게, 특히 양장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바지 길이가 짧게 진행이 돼서 사이즈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훅 자르시면은 바지 핏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원래 바지 길이 보통 96cm 시험일 때는 거기에서 자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르는데 그 여기가 통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랑 여기서 훅 잘라서 그냥 하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앞판은 얘 그리고 나서 했는데 얘는 여기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그릴게요. 그러면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도 자, 여기 아까 헷갈렸으면 잘 보세요. 여기 포인트로 해서 이 선을 직각으로. 자, 이렇게 그리시고 이거 몇 센치인지 재셔서 자, 1.2cm. 1.2. 이렇게 재시고 얘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얘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라인을 두개 잡아야 돼서. 자, 여기는 앞판은 뒷판보다 조금 짧아요. 자, 8cm 제가 내려올게요. 여기서 8cm 내려오고 자, 소매 쪽으로 1cm만 이동. 이렇게. 자, 이거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쪽인 줄 알고 좀 헷갈리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은 S모드 짧아서 S모드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S모드 그 다음에 여기는 복자로 자
여기 만나는데 여기는 이쪽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여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지금 작은 쪽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작아서 이게 고기 얘랑 똑같으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얼추 길이가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랑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얘랑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 길이 9cm 자르셔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0.5cm 내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판은 패턴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얘 또 절개할 거 자, 포인트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밑단 2등분 하셔서 쟤랑 쭉 연결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자른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앞에는 사실은 플레어분을 잘 안 주거든요, 이쪽은.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 가봉한 거 여기를 왜 안 주냐면 단추를 풀었을 때 앞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플레어 여기를 안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재단할 때 앞을 식선을 안 맞추고 사선으로 비바이어스를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모르신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앞중심은 사실은 더 주거나 뒤는 괜찮아요. 더 주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겹친다고 해서. 근데 거기를 식서로 뜨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어분을 20cm 줄 거다 그러면은 몇 군데를 벌릴지 거기를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해서 똑같이 벌리시면 괜찮거든요. 앞을 식서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단추를 풀어 헤쳐도 그게 거기가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앞쪽에 하나 풀어놓은 거 사진 올려드릴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놓고요. 이 소매는 제가 2차 변형하면서 제가 진행을 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르는 선은 여기가 이거 좀 힘드신 분들은 이거를 소매를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몸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고요. 여기 1.5cm 내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시고 얘는 얘대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겹쳐요. 얘랑. 그래서 소매를 복사를 하셔도 되고 저는 얘를 잘라서 소매 재단할 때 얘를 붙여서 재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복사하려면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복사를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저는 힘드시면 복사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뒷판도 아까 그려드렸던 여기 뒷목하고 요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가 뒷판이에요. 이거 자르는 거는 제가 나중에 자를게요. 자, 여기 뒷판도 지금 제가 여기로 할게요. 3cm 내려온 선을 절개하는 거 이 저선에서도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네,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다 포인트라서 변형된 거의 포인트 하나는 그냥 원래 그 1.5cm 이동한 거의 포인트 이렇게 되거든요. 저쪽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쟤를 자르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소매도 벌려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앞판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보세요. 예, 여기 뒷판 포인트. 자, 이거를 제가 잘라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이제 몸판은 제가 그냥 할 거고 이거 소매는 변형을 해야 돼서요. 자, 여기에 수직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삐뚤어지면 안 되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뒤집힐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를 제가 가운데를 벌릴 건데요. 5cm를 벌릴게요. 양쪽으로 선을 기준으로 2.5cm씩 여기 이렇게 풀을 붙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는 딱 맞게, 여기는 여기 맞게.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얘도. 여기 얘랑 맞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통이 17.5cm거든요. 저는 자 이쪽은 17cm고 자 여기를 제가 조금 늘릴 건데요. 옆에도 뒤집을 걸 그랬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얘를 연장하세요. 자, 여기도 이쪽도 모질라서 여기도 얘랑 이렇게 연장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갖고는 조금 모질라요. 근데 지금 이 소매가 나그랑 소매가 일반 세딘 소매 한 거보다는 조금 그 모양이 조금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디자인이 쭉 빼지는 것보다 플레어를 좀 여기 셔링분을 좀 넣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좀 변형을 한 거거든요. 자, 3cm만 제가 낼게요. 내서 여기 끝하고 연결할게요. 자, 여기 끝이 잠시만요. 얘가 얘가 이렇게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가 뒷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놓고 나중에 여기 재단할 때 제가 채울게요. 헷갈리실지도 몰라서 채워야겠네요, 지금. 자, 여기 채울게요,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이 패턴을 여기에다 이렇게 대시면 여기에 소매 끝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얘공 만들으시고 패턴 대고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패턴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제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그냥 그리셔도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자, 여기 3cm 내서 자, 여기도 얘랑 이렇게 자, 이쪽 보세요. 여기 선이 있어서 이쪽 보기가 좀 쉬우시겠네요. 여기 소매 있는 여기 표시하셔서 얘도 이 3cm랑 여기랑 쭉 연결하시고,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자, 일단 이렇게 똑같이 제가 잘라 볼게요.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는 자르시지 말고, 여기만 잘라 보세요. 옆선만. 이거는 이거 그대로
다치지 않게. 크게 손보지는 않아도 괜찮으시고요. 사이즈마다 이제 틀려지겠지만, 똑같이 얘는 자르시고, 여기만 다시 만든 라인 가서, 여기. 여기를 자르시지 말고, 제가 여기 콕콕 필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딱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잘 맞으실 거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보면 지금 여기거든요. 조금 틀리네요. 자, 이거 이렇게 접으셔서 나중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안선, 소매 안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얘랑 지금 약간 차이가 나. 한 1cm 정도. 이렇게 하면 지금 얘를 1cm를 다 내면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렇게 돼요. 뭐 그냥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고무줄 넣을 거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두 개를 이렇게 겹쳤을 때 각이 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 컨트롤은 꼭 하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패턴이 나그랑 소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랑 안 맞을 때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여기는 괜찮거든요. 여기랑 제가 이 라인 지금 맞춰놓은 건 괜찮은데, 얘랑 맞추니까 지금 차이가 나서 제가 이쪽을 냈어요. 그런데 이쪽을 지금 내는 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낸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는 0.5cm 내고, 이쪽은 여기는 0.5cm 줄이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한쪽에서 다 줄이고 내고 그러지 마시고, 반반씩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옷이 완성도가 좋아지고 맞음새도 좋아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옷이 꼬이는, 그 소매가 꼬이는 느낌이 드는 곳이거든요.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맞춰 놓으시고, 각지지 않게 두 개를 이렇게 놨을 때 각이 앉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지금 그 셔링분 넣을 거라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반팔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셔링 안 넣고 얘를 그냥 이렇게 줄이셔도 괜찮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길이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셔링을 안 하시면 2차 변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소매 그 부리만 여러분들이 적당. 자, 칼라 패턴 뜨겠습니다. 자, 칼라는 앞목, 뒷목 다 재셔야 되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먼저 잘라놓고 재단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하고 있어서 참고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지금 앞판. 자, 얘가 지금 앞판이거든요. 얘를, 목을 재세요. 앞판, 뒷판 목을 이렇게 재셔서, 자, 여기까지 13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cm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이 13cm가 여기가 지금 그 앞에 여민분 그 중심선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가 1.5cm가 떨어진 데부터 얘가 달려요. 그 칼라가. 그래서 여기가 그이 13cm에서 1.5cm를 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1.5cm 여기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어깨예요. 그래서 앞판 어깨, 앞뒷판 어깨 연결되는 부분이라
여기서부터 여기 1.5cm 여기까지 이렇게 재시면 되세요. 뒷판은 상관없는데 앞판이 그렇게 돼요. 13-1.5cm. 실수할까봐. 자, 11.5cm네요. 그 다음에 뒷판. 이거 재시고요. 얘가 지금 뒷판이거든요. 뒷판 여기 나그랑솜의 뒤쪽에 얘도 칼라에 들어가서 자 여기 3cm. 그다음에 얘는 여기 뒷판 목 재시면 자 6.9cm거든요. 자 여기에서 0.3cm를 제가 줄일게요. 6.93 그럼 9.9cm네요. 그럼 0.3 줄이면 9.6cm. 그리고 얘는 11.2cm. 자, 11.2cm, 9.6cm.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선 하나 그릴게요.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가 뒷판이에요. 자, 여기 3cm. 잠시만요. 여기 너무 수선하네요. 여기 3cm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7cm 위로 올리세요. 7cm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뒷판이 9.6cm. 자, 9.6 이렇게 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앞판이 11.2cm. 자, 11.2 이렇게 해서 여기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직으로 위로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 칼라는 얘 그린 데에서 지금 그려지는 데에서 나중에 재단할 때또한번 칼라 이제 재단할 때라기보다 칼라 재단해서 심지 붙이고 거기다 칼라 모양을 그릴 때한번더 재보셔야 되세요. 그냥 하시면 더 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2.5cm만 앞으로 이동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칼라 끝은 자, 11cm 볼게요.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지금. 11cm 하시고 얘를 제가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여기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각지지 않게 약간만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줄어들면 조금 곤란한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칼라를 얼만큼 여기를 그 곡을 줄 건지에 따라서 좀 틀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제가 여기 자, 3cm 이동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 드리면 7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여기서부터 여기는 딱 6cm네요. 이렇게 해서 이 라인 찾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곡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느 정도 제가 그린 라인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려서 칼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되시고 여기가 아까 뒷판, 여기가 앞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5cm 뺀 그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재단하면서 이거를 패턴 몸판 패턴 그릴 때 얘를 빼먹고 해서 제가 멘트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제가 패턴을 칼라 패턴을 지금 못 그리고 나중에 그려서 올려드린다는 그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여기 포인트에다가 얘는 여기까지만 제가 자르고 진행할게요. 자,
얘를 벌릴 건데, 지금 제가 이 중심도 여러분들한테 벌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3cm만 제가 벌릴게요. 3cm 벌리고, 여기는 벌리지 마시고,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5cm 제가 벌릴게요. 자로 5cm.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안 하시고, 여기를 안 벌리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안 커지고, 여기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도 약간 이렇게 벌려야 뭐 크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여기 위에서부터 벌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자, 여기, 자, 여기 밑단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 해서 위로 이렇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진동 기피선에서 5cm만 내려오세요. 그래서 얘랑 연결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패턴 벌리는 거는 지금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얘도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동 기피선 밑에만 벌어지는 거예요. 요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2등분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벌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벌려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벌리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몇 센치 벌릴 건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벌리시면 그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뚱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적당히 벌리시고요. 자, 여기는 제가 3cm만 벌릴게요. 제가 여기도 3cm를 벌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샘플 보여드린 거는 옆으로 안 벌리고, 아, 여기를 안 벌리고 옆으로 벌린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달리, 샘플하고 달리 지금 놓은 거라서 이렇게 벌리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서 제가 변형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라인을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여기 직선으로, 자,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밑단은 제가 이거를, 자, 1.5cm를 접어 박을게요. 그래서 많이 주실 거면 3cm 아니면 2.5cm 정도. 시접이 0.5면 조금 작아서 일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3cm를 제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선은 1cm. 잠시만요. 이거를 패턴을 제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패턴이 이쪽이 좀 아깝겠네요. 이렇게 놓을게요. 다시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르고, 이 동영상은 지금부터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저걸 보는 거를.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5cm 벌리고, 여기는 3cm 벌리고. 1cm, 다 1cm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자르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1cm, 여기는 그 시접 정리를 좀 하셔야 돼서 이렇게 놓고 제가 자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접 정리 들어갈게요. 이거 봉제하는 거랑 재단하는 거는 이걸 자르면 원단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1cm 주시고, 자, 이렇게 자르시고요. 여기 참고하셔서 들어보세요. 여기를 일단 제가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얘를 자, 뒤쪽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자, 여기 그냥 뚝 잘라 놓으시면 여기 엄청 곤란한 일이 생겨요. 자, 이렇게 접으셔서 얘를 여기 1cm 이렇게 같이 자르세요. 그래야지 여기가 완성도가 높은 옷이 만들어져요. 자, 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꺾었을 때 컬러가 여기 컬러가 달리면 이렇게 컬러랑 같이 위에까지 이 안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여기 가위바. 자,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주시고 그다음에 자, 뒤판도 얘도 자, 여기 반 그냥 위로 쭉 자르시고 얘도 여기서 5cm 사선으로 이렇게 여기서 자, 얘 자를게요. 얘는 제가 아까 그려놓은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게요. 이거는 뭐큰 저기는 없고요. 여기 지금 그려놓은 거 사선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뒤집히네요. 이렇게 놓으면 원단을 좀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 여기 자, 얘도 뒤는 여기는 그냥 원포인트 자, 뒤 중심은 3cm, 여기는 5cm, 얘는 3cm. 자, 위로 조금만 더 올려도 되겠네요. 여기 0포인트 3cm. 여기 5cm. 여기 3cm. 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밑단 똑같이 3cm 주시고 3cm 여기 1cm 자를게요.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1cm. 1cm 그려놓은 거 그대로 자르시면 되고 여기 소매를 이렇게 수정해 놓으면 이제 그냥 바로 잘라도 돼서. 자, 저는 여기를 바이어스를 칠 거라서 여기를 시접이 없이 할 거거든요. 바이어스 치면 시접이, 밑단 시접이 없이 하시는 거는 아실 거고, 만약에 밑단을 넣을 거다 그러면 시접을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중심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거 돌아가지 않게 여기 제가 접었던 라인 있죠? 이게 지금 식서 방향이에요. 식서 방향 꼭 지키셔야 돼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미지까지 사이즈 재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밑단은 시접 없이 그냥 바이어스 칠 거면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양쪽은 시접 1cm, 나머지 다 1cm 주고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 앞판 표시 좀 하세요. 여기랑 어깨 표시랑 앞판 표시. 자, 가위밥 놓으셔도 괜찮고요. 너무 크게는 놓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컬러 자 겉감은 자 대충 2cm 정도 크게 겉감은 이렇게 자르시고요. 자 안쪽은 바이어스로 자, 얘를 바이어스로 자르세요. 자 여기가 바이어스가 되면 좋아요. 뒤쪽이 이쪽은 별로 안 중요해요. 뒤가 골선으로 접히는 쪽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겉감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떼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않고 그냥 뜨시면 좋고요. 자, 4cm 정도면 될 거예요. 이제 3.5 정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좀 바느질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3.5가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으면 또 하기도 힘들지만 많아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하신 분이면 3.5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싸는 거를 싸는 거에 대한 그 사이즈 있죠.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틀리겠죠. 근데 1cm가 조금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이어스를 너무 크게 싸놓으면요 옷이 둔탁해 보이고 얄쌍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되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재단은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게 봉제는 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봉제는 또 되게 쉬워서 제가 요 어머님들이 좀 쉽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으면 해서 40대, 50대, 60대 어머님들 거는 좀 패턴도 좀 편하고 만들기도 좀 편한 디자인으로 골라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가끔 가다가 조금 패셔너블한 그런 옷들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 봉제 변형, 패턴 변형도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고 너무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하시면 좋기는 한데 너무 어려우시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이거 어쨌든 취미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드시면 하시지 말고 제가 좀 보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앞판이고요. 이 어떤 분이 그 심지 다 붙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원래는 다 붙여요. 근데 난방 같은 거 있잖아요. 면으로 된 난방 같은 거 이런 건 안 붙일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덧단을 만들 때 제 원단으로 덧단 만들 때 있죠. 그럴 때는 안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심지라는 거는 옷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 제 일 목적이기 때문에 붙여놓으면 옷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리고 단추구멍 하시는 분들이 심지 안 붙여서 가꾸면 짜증내요. 단추구멍 예쁘게 안 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붙이시면 좋고, 웬만하면. 근데 덧단이 들어가는 그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원단을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서 여기가 두세 겹이 돼요, 이쪽이. 그러면 그 굳이 늘어나는 원단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붙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긴 하지만 거의 다 붙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도 제가 이거는 그 안단이 그냥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스티치를 넣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하고 이 원단하고 이게 좀 비치는 원단이면 심지를 붙인 것과 심지를 붙이지 않은 곳의 색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심지를 안 붙이는 게 좋고요. 그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안 붙이는 경우가. 그리고 진짜 넣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심지 색깔이 안 맞는데 진짜 넣어야 돼. 그러면 안감 있죠? 안감으로 넣기도 해요. 안감은 심지보다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넣기가 좀 편하지, 아무래도. 이거는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요. 얘가 지금 5cm였거든요. 얘한테 말고 여기에 붙이시면 좋아요. 그 단추구멍 할 정도로는 붙이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 꺾는 선에서 1cm 정도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이쪽에서는 꺾었을 때 얘보다 2cm 정도가 작으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1cm랑 여기가 지금 4cm거든요. 5cm 띄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길게 그냥 5cm를 떼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그 학교 우리 친구들은 막 재요. 근데 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애들이 막 재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재긴 재야 되거든요. 재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처럼 오래됐으면 그냥 대충 띄어서 붙이는데, 애들한테 대충 쪄서 붙여라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 대충 하는 줄 알아서 우리 애들은. 그리고 진짜 애들이 착한 게 그냥 하라 그러면 해서. 너무 저는 강의 하는 데마다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가끔가다 마음에 안 드는 애도 있긴 있지만,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5cm 정도만 제가 떼어서 붙일게요. 그리고 이그 심지의 끝은 되도록이면 반듯하면 좋으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붙이겠습니다. 그 분리처럼 딱 잘라지는 거는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위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제일 작은 거라 지금 미싱해서 쓰는 거인데, 제가 지금 그 가위가 잘 드는 게 없어서 저걸로 지금 쓰고 있긴 한데요. 미싱가위, 그 다음에 상시다용, 그 다음에 패턴, 재단 사용 이렇게 따로 있어요. 자, 여기에서 1cm 정도만 넘어와서 얘를 붙일게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오브룩 색깔을 맞춰서 하시면 좋거든요. 안단 쪽으로 1cm 정도 넘어오게.
책임지 자르시고 마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꺾으세요. 여기 밑에도 가위밥 나누시면 좋고요. 이태랑 이렇게 해서 쭉 꺾으세요. 뒤집어서 여기가 맞으면 얘랑 그냥 이렇게 맞춰서 쭉 꺾어 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선을 그려서 갖고 가시면 좋고요. 자, 여기 2.5cm 잠시만요. 1.5 여기 스티치는 1.5 3cm 여민분이 1.5라서 얘가 그 양쪽으로 겹치면 3cm 되거든요. 그래서 3cm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스티치로 여기 앞에 마무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혹시 초초코 있으시면 초초코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거 지금 안 지워지는 거라서 이렇게 탁 털어야지 지워지는 거라.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거 갖고 가시고요. 뒷판은 손 안 보셔도 되고 소매도 손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그냥 두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 자, 이거는 칼라는 보통 요거 안쪽 칼라만 심지를 붙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비상복이 나오면서 겉감 안감 다 붙이라고 이렇게 시험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제가 해오던 게 아니라서. 근데 네, 제가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종종 생기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여기다 붙이세요. 저도 15살부터 이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길은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 있기 때문에 또 더 그렇고. 근데 가끔가다 너무 이상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가끔가다 조금 그럴 때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거 하실 때 얘를 한번 좀 재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꼭 재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 얘가 지금 앞판이거든요. 얘가 칼라를 자, 여기 재보세요. 이거 제가 구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여민분 1.5cm고요. 이거 3cm 그린 여기서부터 칼라가 달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칼라를 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앞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매에서 양쪽으로 1cm 시저 빼고 지금 여기가 어깨 그 다음에
이쪽이 F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시접 빼고 시접에서 그리셔야, 그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얘가 앞판이 지금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재면 자,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자, 뒷판 패턴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기 앞에 여민분 때문에 제가 얘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민분 잘 고려하셔서 하시면 괜찮은데 좀 헷갈리실 것 같으세요. 1cm 시접 그려놓으시고 얘가 지금 여기 어깨서부터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재시면 지금 얘는 지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칼라가 앞에 0.23, 뒷판 0.23 이렇게 짧으면 딱 좋아요. 그래서 살짝 잡아당겨서 다르면 칼라가 훨씬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0.2, 0.3, 뒤에서 0.3 이렇게 해서 짧게 그렇게 해서 칼라를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자, 여기 중심 그려놓으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얘 제가 여기 0.3cm를 좀 짧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핀 꽂으셔서 이거 그대로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연필로 그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점점 찍으셔도 돼요. 여기 어깨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얘는 자, 1cm 크게 놓고 시접 놓고 자르시면 되고 어깨 표시. 얘는 그 굳이 그 식사테이프 붙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은 칼라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뒤집어서 0.3cm 줄이고 여기도 점점. 여기 곡 있는데 잘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대로 자르시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얘랑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뒤중심 연결해서 얘랑 이렇게 해서 박으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고요. 자, 그래서 재단까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봉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